바이올린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면 어떨까요? 여기 클래식 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바이올린 곡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중 마지막 곡인 샤코느인데요. 이 음악에 큰 감동을 받은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는 이 곡을 왼손만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곡으로 편곡합니다. 이 악보가 바로 그 편곡인데요. 바흐의 원곡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원래의 바이올린 곡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낮춘 것 외에는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원곡과는 흡사하지만 좀 심심하고 부족하지 않나요? 바이올린을 120% 활용하는 원곡에 비해 브람스의 편곡은 피아노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곡을 그대로 피아노로 옮겼다 보니 또 오직 왼손만으로 연주하려다 보니 피아노만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못한 모습인데요.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악기의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이올린 곡을 피아노로 옮길 때에는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인들이 존경하는 음악가 바흐, 게다가 수많은 대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세기의 걸작인 샤코느, 이걸 편곡하자니 아무 수정 없이 똑같이 옮기기엔 피아노 곡답지가 않고 그렇다고 뭘 더하자니 네가 감히? 물론 음악이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좀 건들면 어떻겠냐마는 음악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런 대작에 손을 대는 일은 굉장히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상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편곡으로 당당히 음악사에 이름을 남긴 이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페루초 부조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보가 그 유명한 부조니 편곡의 샤코느인데요. 얼핏 봐도 바흐의 샤코느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부조니가 어떻게 이 작품을 편곡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부조니의 편곡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올린을 위한 곡이 피아노 곡으로 바뀌면서 피아노에 맞게 음악이 바뀐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있는 부분처럼 음악이 두터워진 곳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줄이 4개밖에 없으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음이 최대 4음까지이지만 피아노는 10손가락으로 10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이올린처럼 4개의 음만 연주할 필요가 없죠. 또 부조니는 바이올린에는 없는 낮은 음들을 사용해 보다 풍부한 음향을 만들었는데요. 바흐의 음악에는 고음과 저음의 대비를 이용해 하나의 선율이 두 개의 성부로 나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음역의 대비가 피아노 특유의 넓은 음역과 만나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죠. 뿐만이 아니라 같은 선율을 3옥타브나 낮게 연주해 원곡과는 다르게 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웬만한 피아노 곡에서도 보기 힘든 가장 아랫 건반까지 사용해 피아노의 넓은 음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이러한 텍스처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기교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부조니는 바이올린에 맞게 쓰여진 기교적인 요소들을 피아노에 맞게끔 편곡합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 펼침 화음인데요. 펼침 화음은 바이올린에게 있어 특히 기교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요소입니다. 줄을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파가니니의 작품에서 흔하게 쓰일 만큼 아주 화려한 연주 방식이죠.
하지만 피아노는 펼침 화음에 특화된 악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단순한 펼침 화음은 너무나도 손쉽게 연주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연주 특성의 차이 때문에 부조니는 원곡의 테크니컬한 느낌을 그대로 피아노로 표현하기 위해 더 복잡하고 더 크고 더 화려하게 펼침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스케일 또한 피아노 곡에 걸맞게 더 극적으로 바뀐 모습인데요. 훨씬 더 길어진 호흡과 자유롭게 분할된 음가 때문에 마치 피아노 협주곡의 카덴자를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변화들이 옷의 사이즈만 바뀌는 정도였다면 지금부터 등장할 부분들은 곡의 분위기가 바뀔 정도로 큰 변화인데요. 부조니의 편곡에서 눈여겨봐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롭게 쓰여진 선율들입니다. 편곡자의 의도로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는 일은 좋든 나쁘든 음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선율을 추가하는 일은 자칫하면 다른 곡이 돼버릴 만큼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원곡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그 차이가 곧바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니의 샤콘느는 원곡을 크게 훼손하진 않은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곡이 샤콘느이기 때문인데요. 샤콘느는 같은 화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종의 변주곡입니다. 반복되는 화음 위에서 선율이 점차 변화하는 게 샤콘느의 기본적인 전개 방식인데요. 이때 화음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앞서 사용했던 선율을 반복 주기만 잘 맞춰서 얻는다면 화음과 선율이 딱 맞게 어울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조니에 의해 새롭게 창작된 성부도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새로이 추가된 요소들을 통해 바흐의 샤콘느에 대한 부조니의 해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이 악보는 바흐의 샤콘느 중 일부입니다. 네 마디 단위로 유사하게 반복되는 이 섹션은 음악적 변화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음가의 변화가 있거나 음역이 바뀌거나 하지 않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조니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이곳에 팀파니를 연상시키는 긴장감 있는 트레몰로,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처럼 풍성하게 울리는 화음, 그리고 음악의 흐름을 가속시켜줄 짧은 음가 등을 추가해 이 부분을 더 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바흐와 부조니의 샤코네를 비교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를 모았습니다.